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까마득한 선배님이시죠,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최근에 예비 아빠다 보니까 제 아이가 순산한다는 전제하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녀 교육이 제 머리 계산과 이게 오라라고 하는 머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자식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옵션이 한 두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옵션이 뭐냐? 저희가 여러분 제가 부자로 보입니까? 아닌 걸로 보입니까? 알그지입니다. 알그지.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함께 이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어떻게든 뭐 빌라로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서 팔학군에 어떻게든 내 자식을 키우겠다. 옵션이 한 가지가 있어요. 팔학군. 왜?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옵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그냥 우리 집 근처에 공교육을 보내자 이런 옵션이 있고 세 번째는 내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자 히브리식으로 요즘 공부하고 토라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 암송하면서 검증된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자 이런 옵션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냥 홈스쿨링을 하자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고 또 어떤 뭐 홈스쿨링 기관도 가고 기독교 대안학교 지금은 이제 1년째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한 코스만 맡아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를 보는 거죠. 청년도 만나고 청소년도 만나고 초딩도 만나고 학부모님 만나고 학부모인데 자기 자녀가 초등학교이신 학부모님, 중딩 고딩 학부모님, 그리고 20대 학부모님 자기 아들, 딸 결혼했는데 예수 안 믿는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안티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5, 60대 학부모님, 다양한 연령층의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뭐랄까,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책을 막 읽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이 순산을 하고, 그러면 이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자식 교육의 성공일까? 라는 이 본질적인, 원론적인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졌습니다. 내 자식을 만약에 진짜로 이제 아내가 낳게 되면은, 순산한다는 전제하에 이 아이의 내 자녀가 뭐가 성공일까? 그러면 이건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본질은 학교 교육보다 저의 본질은 그거예요. 아내와도 얘기한 게 뭐냐면, 내 자식은 팔학군, 의대 코스,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아있는 예배에 자주 노출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사회에 내 아들, 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이건 2차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내 자식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살아있는 예배의 빈도수, 노출의 빈도수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최근에 한교섬 아세요? 한국교회 섬김의 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날레가 뭡니까? 가장 밝은 손주, 손녀를 보는 사랑스러운 박수가 나오는 타이밍이 언제죠? 이 축도 끝나고, 그렇죠.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아내를 보면서, 아, 내 딸이 저랬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교회.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여러 교회를 다니면 너무 안타까운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왜 팔학번 하죠,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문화. 사랑의 교회가 왜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교회 문화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마음으로 막 쓸어내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신도시 교회면 뭐합니까? 들어가면 죽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어떤 교회는 새벽 5시 반에 토요일에 특송 맡았다고 수백 명의 이 자기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흰 옷에 청바지 입고 특송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문화가 다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열망하고 하나님께 갈급해하고
그래서 교육 전문가분들이 계속 책에서나 강의에서 하신 얘기를 뭡니까? 지금 IT나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스마트폰 사회에서 뇌과학적으로 이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애들에게 오리지널적 컨텐츠의 힘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교육계에서 흐르는 방향 아닙니까? 오리지널적 활동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이 얘기하고 있는 끝판왕, 인문학 교육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이책 독서. 이거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이 서유럽이나 어느 국가들은 이제 초딩, 중딩, 고딩, 10대 애들에게 전자기기로 학습하는 걸 막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뇌과학적으로 너무 이게 이 뇌가, 우리 뇌가 인스턴트화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은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만담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애들이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또는 인터넷 중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러면 뇌과학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 볼수록 기계로 공부하면 기계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뇌의 산만함이 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 스마트폰의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종이책 독서입니다. 근데 종이책 독서 중에 가장 왕이 뭐죠? 성경이라고 하는 종이책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내 아들, 딸들을 소위 말해서 최고급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서유럽이나 이런 데는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국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핵심이 뭐냐면 글쓰게 하고 독서시키고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고 이게 엘리트 코스의 어떤 인문학적 교육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걸 하고 있다. 종이 성경책을 읽게 하는 것이 우리 아들, 딸들 영성을 지키는 1번입니다. 종이 성경책을 지키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암송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론이 뭐였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그냥 이 아직 부모의 마음을 이제 막 알아가는 여러분에게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 문제에 있어서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너무 데이터가 이 교회 이런저런 교회 이런저런 부모님 이런저런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더 진지하게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좋다 좋다 하는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에 올인하게 가느냐 이랬을 때 이쪽을 저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에 자주 접촉을 해야 된다. 교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체득적으로 습득하는 그 예배의 문화가 이 아이들에게 이내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일 사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의 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카테고리가 두 개입니다. 다시 자기의 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너가 진짜 예수를 따르냐? 예수님을 따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르냐?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미성년자나 청년들에게는 자기 연애 결혼해서 자기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내가 큐티 뭐 열심히 하고 이래도 자기가 실제 내 가장 사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연애와 결혼 카테고리에서 나의 실질적 선택이 그 사람의 영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 자녀 교육에서 내 세계관과 사고관과 가치 체계가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이제 토대가 된 이상 여기서 이제 예배만 잘 들으면 되냐? 이게 최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정현 목사님께서 뭘 얘기하시죠? 온전론을 얘기하시죠. 온전론. 온전론을 세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사회는요, 사실과 가치가 이분법적으로 뜯어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과 가치가 뜯어져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쉐퍼 목사님이 했던 말, 뭐 제임스 사이어가 했던 말,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영역은 소위 말해서 평일 영역입니다. 평일. 근데 실제 삶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공간. 가치는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적 콘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사실과 가치가 뜯어진 사회인데 우리가 기독교를 여기 가치의 영역에 올려두고 믿고 있다. 많은 신학자분들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왕이 예수 그리스도고 평일 사회에도 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신학적인 말로 총체적인 신앙관에 견지해야 된다. 아니면 포괄적인 신앙관에 견지해야 된다. 말이 좀 딱딱하죠.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부터 이 세계관을 견지하셔야 된다.